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톱뉴스로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또 한편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집값만 올려놓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그 후보지로 경기도의 과천과 의왕 등 8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여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과천은 7천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일부는 신규 택지로 지정돼 협의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이런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과천과 안산, 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LH가 경기도에서 신규 택지 후보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안산 두 곳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개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미니 신도시급 면적인 115만 6천 제곱미터에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경기도 8곳을 다 합하면 신규 공급 주택은 3만 9천여 가구가 목표입니다. 과천 의왕을 지역구로 둔 신 의원이 공개한 계획에 대해 LH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능지로 경기권 일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미니 신도시급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시장이 들썩일 조짐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